안녕하세요, 시티 아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풍을 보기 위해서 북한산에 왔습니다. 아, 북한산 우이동 코스로 왔는데요. 북한산 우이동 쪽에는 이렇게 아웃도어 매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온라인 시장이 너무 잘 팔려서 그런지 이런 오프라인 시장들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장이 철수를 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많네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원래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일출 등산을 하고 싶었지만 오늘 역시나 늦게 일어나서 해가 뜬 시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단풍 시즌이 늦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쯤에는 한 2주 전에 왔을 때 단풍이 멋있었는데 오늘도 꽤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는 우이동에서 시작해서 진달래 능선으로 올라갈 거고요. 대동문 지나서 백운대 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백운대를 가지 않고 소기천 코스로 내려올 겁니다. 이제 가을에 꼭 오는 코스가 소기천 코스인데요. 사람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개역도 보이고요. 단풍이 아주 멋진 코스입니다. 물론 진달래 코스는 봄에 유명한 코스이기도 하지만,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라서 산에 울긋불긋한 산에 단풍들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해가 떠가지고 백운대를 지치고 있습니다. 아, 우이동에서 진달래 능선 가게 되면은 이게 완만한 길을 계속 걸어서 대동문까지 2.7km 정도 걸립니다. 제가 평균 1시간에 2km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경사 급할 경우 같은데 이 정도면 한 시간이면 대동문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풍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빨간 단풍이 남아 있습니다. 낙엽이 많네요. 이렇게 가을철에 등산을 하게 되면은 겨울철에 눈을 조심해야듯이 낙엽을 조심해야 됩니다. 낙엽이 깊게 쌓인 곳에 갑자기 움푹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산길 같은 경우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등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7시쯤에 시작하기 때문에 역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말이더라도 이렇게 아직 단풍철이죠. 사람 없이 등산을 즐기는 방법은 빨리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길을 건너야 되는데요. 진달래 능선 같은 경우는 스틱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바위길을 많이 없고 이렇게 만만한 길을 걷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해서 올라가면 힘을 비축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운대랑 인수봉을 계속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긴 해. 네, 굉장히 좋은데 그만큼 능선을 따라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우이동 백운대 코스보다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좀 한 번은 장거리를 걷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코스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침 일찍 와서 그런 것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 30분 이상 걷고 있는데 한 두 분 정도 만났거든요. 그만큼 한적하게 등산을 하고 싶으시면 아침에 일찍 진달래 등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달래 등산으로 오면은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도봉산도 보이고요. 정면으로는 롯데타워도 보이는데 오늘 약간 시야가 안 좋네요. 보통 산에 오게 되면은 탁트인 시야보다 막힌 시야로 힘들게 올라가는데요. 진달래 등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좀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진달래 등산도 옆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조심해야 될 코스가 있긴 합니다. 이 밑에를 보면은 굉장히 아찔한데요. 그래도 경치는 멋있네요. 자세히 보면 능선을 따라서 성곽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성곽이 쭉 이어져서 백운대까지 계속됩니다. 네, 대동무까지 500m만 더 가면 되는데요. 우이동 종점에서 시작해서 한 지금 3km 좀 넘게 걸어왔는데 이제 난 20분 미만으로 걸으면은 대동문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동문에서 좀 쉬면서 짐도 정비하고, 지금 스틱을 가져왔는데 안 썼거든요. 대동문 지나서 이제 소기청 코스는 내리막길이라서 스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대동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왔더라면 더 단풍이 예뻤을 텐데 지금 이제 낙엽이 많네요. 여기서 한 50m만 더 가면은 대동문에 도착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산행을 시작할 겁니다. 네, 대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지났네요. 보통 뭐 회사에서 야외 오신 분들은 여기 대동문까지 오고 내려가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입문하신 분들도 여기 대동문 찍고 가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진 않네요. 공터가 넓기 때문에 수십 명이 쉬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대동문에서 쉬어도 되지만 좀 조금만 더 가면은
대피소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기 위해서 좀 더 걷고 있습니다. 아, 대동호 올 때까지는 화장실 없지만 이렇게 대동호에서 좀 더 오게 되면은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편한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백운대까지 가면은 힘들겠지만은 전 백운대까지는 오늘 가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만만한 길을 갔다가 하산길에 접어들 겁니다. 대동문에 조금 더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네요. 전혀 없었던 공간인데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대동문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동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장들을 지나서는 역시 계속 성곽을 따라 걷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수봉과 백운대를 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산, 바로 기네스에 등재된 북한산인 만큼 북한산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코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코스에 따라서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북한산의 매력입니다. 단풍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는 은행나무가 있네요. 은행나무는 아직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노란색의 빛을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동문에서 백운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대피소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비 올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좌석도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를 피하기 굉장히 적격인 장소입니다.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밖에서 먹어도 되는데요. 밖에 역시 의자가 있기 때문에 경치를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 보온병 그리고 컵라면, 커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에 이렇게 티타늄 스포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물통 역시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통을 가져다니면서 물을 받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산에 와서 제일 추울 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렇게 운행 중에 땀이 식어가지고 앉아서 밥 먹을 때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이렇게 하드쉘입니다. 하드쉘을 입고 최대한 체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석을 항상 가져다니는데 이렇게 아웃도어형 방석을 가져다니면서 체온을 뺏기지 않게 식사를 하고 나서 쉬는 게 좋습니다. 라면을 먹는다고 잠깐 쉬었는데요. 체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쉬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하산길이라서 스틱을 꺼냈습니다. 제 오늘 가져온 스틱은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트 플러스 제트펄이고요. 일반적인 스틱과 틀리게 굉장히 작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폴입니다.
알루미늄 만들었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가방 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풀들이 가방 외부에 결착해서 가지고 다닌다면 이 블랙다이아몬드 Z4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방 안에 넣고 다닐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풍이 많이 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역시 이쪽 코스는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 다 떨어지진 않았네요. 제가 내려간 코스는 영화문에서 이제 소기촌 코스로 내려갈 건데요. 이쪽 방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코스라서 좀 늦은 시간에 와도 도성사 코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소기촌 코스에서 백운대를 가기에는 좀 도로 가는 길이라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보통의 산행을 즐기시는 사람들이 대동문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쪽 코스는 많이 안 오는 편입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한 일주일만 더 먼저 왔더라면은 진짜 예쁜 코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너무 제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야약진 등산로를 바스락 소리 내면서 걷는 거는 또 가을 산행의 맛인 것 같습니다. 또 겨울 산행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밟은 눈을 뽀박뽀박 소리 나면서 걷는 것도 겨울 산행의 맛이고요. 단풍들은 거의 떨어졌는데 그나마 좀 남아있는 단풍들 보입니다. 덕분에 단풍 산행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코스가 소기촌 코스가 아니라 도선사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였네요. 원래 아는 길이었는데 잠깐 헷갈려서 여기는 소기촌에 못 가고 여기 도선사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내려가면은 소기촌 코스 입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단풍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야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도전사 코스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도전사에서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다시 도로길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10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잘못 내려서 그냥 돌아갈까 했는데요. 그래도 소기촌 코스를 한번 보고 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려가면 1년간 후회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쪽은 좀 단풍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단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산 의동 코스를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보통 통고역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올라가시는데요. 등산할 때 우이동 코스로 올라가지 이렇게 소기촌 코스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요. 사실 이쪽이 숨겨진 멋진 코스이기 때문에 이쪽 코스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쪽은 아직 단풍이 다 떨어지지 않았네요.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목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 봤으면은 1년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가교회 앞쪽에 단풍은 진짜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백운대랑 인수봉이 보이고요. 이쪽 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가교회를 오른쪽으로 끼고 왼쪽으로 다리를 건너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아침 10시면은 진짜 많은 등산객들이 올라가는 시간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소귀천 올라가는 길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까 초입에 네 분 정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주말 아침 10시임에도 한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